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 스토리 뜨개 이야기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머리가 되게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머리 자른 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되게 어수선하긴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앉아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머리가 조금 너무 많이 길어 보이네요. 제가 머리를 다시 기를 거기 때문에 더 자르지 않으려고 지금 앞머리는 근데 좀 잘라야 되겠죠? 눈을 자꾸 가려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막 집에서는 여기다가 핀도 꼽고 있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보니까 좀 그래서 머리가 이제 날림 현상이 슬슬 생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리드 얼롱을 하고 있고 컬러 워크 니얼롱 함께 뜨기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거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를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괜히 시작해 놓고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많이 참여는 안 해주시더라도 하고 있다는 걸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희 레벌리 그룹이 있거든요. 레벌리에 들어가셔서 그룹을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니링 스토리를 찾으시면 이렇게 펌킨 이렇게 뜨개 펌킨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전데요. 들어오셔서 뭐 이런저런 수다 지금 뭘 뜨고 있는지 그런 수다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그 컬러워크 스웨터 니럴롱 F5도 넣어주시고요. 또그 밖에도 그냥 한네개 캐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얘기하시면 돼요. 단지 그 F4 트레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레벌리 패턴을 드릴 거기 때문에 F5만 올렸으면 좋겠네요 했는데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댓글 다신 분들은 제가 빼고 나중에 그냥 F4 사진 올리신 분들 중에서 뽑으면 될것 같고요. 레벌리의 F4 트레드에 이렇게 사진이랑 그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을 거고, 또, 그 인스타그램에, 이건 F4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냥 KS, 니링 소리, KS, 컬러 워크 스웨터, 제가 또 맨날 잊어버릴까봐 여기다 적어놨는데, 컬러 워크 스웨터, KAL, KAL, 23. 이렇게 해시태그 달아서 컬러웍 스웨터 프로그레스 같은 거 보여주시면 제가 그 해시태그 다신 분들들 중에서 한분 뽑아서 레벌리 패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뭐한 프로젝트여도 여러 번 많이 올리시면 찬스가 많아집니다.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한테는 제가 세 분한테 레벌리 패턴을 드릴 건데 또한 분은 저 레벌리 그룹에 오셔가지고 그 컬러워크 수다 트레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가장 많이 남겨주신 분거알수 있어요. 제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다를 계속 많이 와서 해주신 분을 뽑아서 제가 패턴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세 분, 레벌리에서 두 분한테, 하나는 F4 드레드 끝내신 분들, 그 다음에 한 분은 수다를 많이 떠신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KS Color Work Sweater KAL23 그렇게 해시태그 붙여서 포스팅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한분 뽑아서 그렇게 세 분한테 레벌리 패턴을 드릴 겁니다. 기간은 3월 31일까지고요. 아직도 한달 이상 남았으니까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카카오 그룹도 있죠. 카카오 오픈 챗방 니링 스토리 타입하시면 아무나 들어오셔서 수다 떠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냥
뜨개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먹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들어와 보세요. 니링 스토리 뜨개 이야기 타입하시면 카카오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얘기 많이 나눠 주세요. 제가 없어도. 그리고 Read Along 지금 사피엔스 읽고 있죠. 제가 그게 4월 4일에 끝나니까 아직 두 달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남아 있어요. 한 글쎄요 한 50일 정도 남았나?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굉장히 잘잘하게 나눴잖아요 챕터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좀 많이 읽는데 자신 있다 하면 지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파트 2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읽으면서 그냥 배우는 거죠. 인간이란 이런 존재였구나. 사실은 읽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월한 종족이면 틀림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종족인 것은 맞잖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동물들을 거의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자연적인 걸까? 저는 제가 사람이니까, 제가 사피엔스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쉘터 필요하니까 여기 나무 좀 자르고 집 짓지 뭐. 그렇게 셀피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를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운 종족이 아닌가, 인간이란.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어떤 종족이든, 우월한 그 위치에 있다면 다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 않겠는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가는지를 이제 계속 보여주겠죠, 책에서. 그런데 제가 그냥 제 유튜브 뜨레드에 그게 자주 뜹니다. 그 사피엔스 누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뜨는데 그중에 제가 설민석 씨가 한그 사피엔스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스포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은 알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읽은 부분만 들었는데도 나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다 보지 마시고요. 아직 뭐다 읽으셨으면 다 보시는 거 괜찮은데 저는 제가 읽은 것까지 제가 거의 이제 파트 2가 다 끝나가서 그 부분까지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약을 좀잘 해준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읽은 부분 도대체 매일매일 읽으니까 기억이 안 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너무 개의치 마세요.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또 어느 순간에 뭔가가 기억이 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천천히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영상들도 때에 따라서 중간중간 보는 것도 요약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에피소드인데요. 벌써 에피소드 23이에요. 이번 주에는 제가 F어가 많고요. 위비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끝내는 두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번 에피소드에는 정말 F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 번을 건너뛰고 다른 걸 할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F가 많다는 거. 자, F5 첫 번째가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캐울. 제 마이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제 위브로 이거 이 3년? 3년은 좋게 됐을 법한 제가 디자인을 했던 그때 한참 시를 보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가 뭔가 뜻대로 잘안 돼서 그만두었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열어보니까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1인치 정도 더 떴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벗고 마이크를 좀 벗고 카울을 벗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많이 지직거리더라고요. 제가 이 마이크를 찬 상태로 이걸 막 이렇게 벗었다 했다가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상태로 됐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짧아졌죠? 이걸 여기서부터 좀 접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 빨간색, 그다음에 약간 오렌지빛 나는 거를 이렇게 배색을 했습니다. 이게 말라브리고의 카프리노라고 20% 캐시미어와 80% 메리노울이 아니에요. DK 웨이시고요. 50g짜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보를 샀어요. 그래서 이 빨간 거, 그다음에 핑크색, 그다음에 약간 오렌지 빛나는 거 이렇게 세 개를 사서 세 가지로 리넨 스티치로 뜨려는 목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빨간 걸 시작해서 리넨 스티치 오렌지랑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오렌지를 드랍하고 그냥 핑크를 애드했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남은 오렌지랑 남은 핑크로 이렇게 더 길게 떴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마음에 안 드네, 색깔이 마음에 정말 안 드는데 하고 그냥 쭉 떴습니다. 왜냐면 실이 있으니까. 실 남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쭉 떴어요.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이거보다 이만큼이 더 길었죠. 근데 다 풀렸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컨트리스트가 지금 이 빨강, 진한 빨강 때문에 컨트리스트가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핑크와 이 오렌지색은 서로 거의 블렌드인해서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다 떠서 바인드 오프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다 풀러버리고 좀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마이크가 또 안에 있으니까 좀 루즈하긴 한데 그냥 좀 이지하게 쓸수 있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떴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F5죠. F5하고 막다 프로시오를 해가지고 아깝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끝내고 진작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요런 길이에 짧지만 그냥 간단하게 쓸수 있는 카울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거 저 12월 달에 놀러 갔을 때, 플로리다 갔을 때 캐스트 온한 건데, 요런 카울이고요. 이게 더블로, 더블 티크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쭉 떠서, 이렇게 쭉 떠서, 이렇게 키친홀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패턴이 예뻐서 이게 58얀의 모네 시리즈예요. 지금은 구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되게 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석세스풀한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클래스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슈퍼볼 선데여 가지고 못 오신다고 했는데 딱한 분만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수업하실 때좀 일찍 오시기도 하고 한 번도 미스를 하신 적이 없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5분이 돼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문을 잠궜거든요. 그랬는데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지금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리다가 멈췄죠. 자, 요거는 제가 이게 오팔의 모네 시리즈인데 이게 패턴이 예쁘고 색깔도 조금 파스텔 톤으로 예뻐서 이걸로는 양말을 뜨지 말고 카울을 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카울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 89g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이 매칭이 좀 되도록 처음이랑 끝에가 매칭이 되도록 하려고 다 쓰지는 않았고요. 다 쓰지 않아도 조금 이게 충분한 길이인 것 같아서 그만 떴고요. 근데 100g 짜리라고 했는데 100g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되게 목하고 되게 가까워서 여기 구멍이 없죠.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추워서 보통 하는 거라서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그리고 색깔도 밝고 그래서 조금 액세서리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끝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 길게 뜰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캐월 두개 끝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F4는 이 양말 제가 뜨개 멍에서 뜨고 있었던 그 양말이죠. 양말 이렇게 끝냈습니다. 되도록 좀 색깔을 매치를 하려고 패턴 매치를 하려고 제가 요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거 시작할 때 여기 그레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라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했는데 그레이가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최대한 매칭을 하려고 노력했고 안타깝게도 여기가 약간 다르긴 하죠. 이게 조금 더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뜬 거고요. 근데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한 배열을 떴는데 하나를 뜨고 제가 무게를 재보니까 24g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페어가 나올 수 있겠네. 24g 두개 하면 48g, 100g 짜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번째 페어를 좀 잘라내고 다시 하면서 실을 반으로 잘 나눠놨어요. 색깔을 맞춰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이런 걸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조금 더 들어갔죠. 그래서 10개 스트라이프가 나올 수 있도록 두 개를 맞춰놨고요.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요거 한 요거랑 요거 딱 요만큼 뜰 만큼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잘라서 조금씩 연결을 해서 쓰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제가 두 번째 페어를 뜨면서 두 개를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이거 아직 이 양말 블락도 안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끝낸 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는데 두 번째 페어는 한 번째, 그러니까 처음 딱 뜨면, 이거 패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하고 뜨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그닥 그렇게 엑사이팅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투 에러 타임으로 뜰 생각입니다. 빨리. 사실 제가 올해 목표는 약간 양말을 두 페어를 웬만하면, 그러니까 한 페어가 보통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뜨면 한 56g 정도? 그러니까 100g에서 100g짜리니까 한 56, 54?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반이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힐 부분이나 토 아니면 커프 이런 거를 좀 컨트라스트 컬러를 콕 써가지고 그렇게 양말을 뜨면 두 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만 뜨고 남은 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쓰려고 올해는 그걸 놔두기 전에 두 페어를 연속해서 뜰까. 제가 올해 이 양말들을 쓸 거예요 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놨잖아요. 여기도 한번 또 인스타그램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 놓을게요. 이 실들인데 물론 이제 지금 생각에는 이 실들로 양말을 뜰 거야 했지만 중간에 제가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수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양말실이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 3년은 양말실 안 사도 쓸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지금은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그때그때 또 기분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스왑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그래서 올해 이거 뜰 거예요 하고 보여드렸어요. 자, 마지막 F4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옷을 또 갈아입을 거라서 일단 제가 입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팜하우스 카디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입고 있죠, 이렇게. 제가 카디건을 잘안 입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뒤로 좀 가면 주머니도 있고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길이에요. 이거는 약간 미스테이크 립 같은 패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컬러도 그냥 약간 높은 위에 숄 컬러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버튼 밴드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재작년 한 3년 좀 전에 만들었나? 그래서 버튼 이거 구멍도 다 냈는데 버튼을 마땅한 걸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아직 안 달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입으려고요. 그리고 입다가 만약에 버튼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버튼을 달던지 할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 찍는 위치를 좀 바꿔봤어요. 글쎄, 항상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자, 마지막 F4는, 제 컬러 스웨터에 그 니얼롱의 함뜨에 제 스웨터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스웨터를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입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맞고 또 생각보다 이제 색깔 배합도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소매 부분에는 똑같이 이 부분하고 똑같은 컬러 스킴을 넣었고요. 이거는 그냥 패턴에 있는 그 색깔이고 여기 밑에 리빙 부분만 제가 좀 다르게 했어요. 목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니까 검정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는 원래 밑에도 여기에 컬러 웍을 넣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스킵하고요. 그냥 맨 마지막에 바인드 오프만 까만색을 써서 바인드 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깨끗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입어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어때 보이나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색깔도 그렇고, 무늬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잘 맞고요. 여긴 지금 제가 안에 뭐를 입어서 그런데, 이렇게 굵은 건 아니고요. 이런 정도예요. 이 부분이랑 똑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더 넣었고요. 여기는 패턴 그대로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다르고요. 여기 부분은 킵했습니다. 이거는 바텀 업 스웨터인데 저는 탑 다운으로 떴고요. 스티치 넘버도 전체 스티치 넘버도 다르고 또 소매, 몸통 다 스티치 넘버가 다르고 요거를 좀 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레피티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여기만 그렇게 맞춰주고 나머지는 인크리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무늬를 킵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지난주에 제가 막 제가 그림 그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넣고 이 까만색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그냥 밑에 부분은 여기 부분에 컬러 웍을 넣지 않고 그냥 이 마지막에만 바인드 오프로 까만색을 해줘서 약간 통일성이 있게 그렇게 하려고 떴고요. 제가 이거를
이게 풀이 패턴이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페이드 패턴입니다. 제가 실수로 지난번에 저는 프리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패턴을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떡하지? 이 영상 많이 안 보시니까 괜찮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컬러웍 스웨터 니얼롱의 첫 번째 일지, 두 번째 일지, 아민 첫 번째 일지, 그냥 하나 일지. 아무튼 제 올해 목표가 컬러웍 스웨터를 많이 뜨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끝냈습니다. 다른 거 덧붙일 게 있나? 없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잘 맞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바꿨으니까 이 김에 차라리 이렇게 로피 스웨터를 뜬 김에 로피 스웨터를 하나를 디자인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하나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색깔을 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색깔을 도대체 어떤 색깔을 해서 해야 할까? 이 로피 스웨터의 컬러가, 그러니까 로피안, 제가 쓴이 렐로피안이 그닥 그렇게 색깔 초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컬러 센스가 잘 없기 때문에 다른 로피 스웨터들 색깔 이제 떠놓은 것들을 레벌리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브라이트한 색깔의 스웨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브라이트한 컬러는 그렇게 옵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컴바인을 할한 3개에서 4개 정도 컬러 사이 해서 뉴트럴하고 브라이트 컬러를 넣으려고 했는데 어제 막 계속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스킨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직접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게에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몇 가지 색깔 캐리하는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아무래도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무튼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무슨 로피 하나를 스웨터를 하나 더 뜨더라도 패턴을 안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F4는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저의 윗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그 스티븐 웨스트의 오로라 캐빈쇼, 그게 하이버네이팅 캘 니럴롱, 예, 숄이고요. 저는 12월 말쯤에 캐스트 오늘 했는데, 지금 2월 달인데, 이만큼밖에 안 떴습니다. 제가 프로그레스 키퍼를 달아놨어요. 어느 정도를 2주 동안 떴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보시면 맨날 똑같네, 라고 보시겠지만,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기서 요만큼 더 떴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텍스처드 가터 스트라이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무늬가 반복되는데, 이 무늬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꽤, 이게 스티치가 많아서, 제가 한줄 뜨는데, 12분 정도 걸리나? 그런 것 같아요.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직 실도 많이 남아있고, 제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걸릴까가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하루를 데디케이스를 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진도가 빨리 나갔던 게이 스트라이프 두 컬러만 되게 좀 쉬운 부분이어서 그랬고, 보통은 진짜 요거 패턴일 때는 되게 더딥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런 속도로 뜨면 이게 언제쯤 끝날까를 제가 대강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저의 목표는 매주 12줄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주면은 24줄이겠죠. 한 달이면 48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만큼을 뜰수 있는데 뒤로 가면
더 스티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12줄 뜨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은 12줄이라고 해도 조금 더 뜨고 뜨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처지는 경향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5월 초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한 5개월은 떠야 되는 거였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좀 스피드업을 해서 좀더 뜨는 주도 있고 그렇게 할것 같고요. 제가 그 봄에 뜨려고 생각했던 쇼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작년에 뜨다가 지금 뜨는 건좀 뭐해서 그렇게 좀 그냥 윕으로 놔둔 쇼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뜨기를 시작하려면 이제 제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쇼를 이거 뜨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쇼를 뜨는 사람이 아닌데 올해는 쇼를 목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뜨고 그다음에 제가 그 뜨려고 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 쇼를 그거를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시작해서 가을이 되기 전에 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할로윈 즈음해서 작년에 시작했던 그 숄이 있어요. 까만색이랑 약간 스트라이프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뜨는 걸로 그렇게 세 개의 큰 숄을 떠보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그 미스터리 네로롱은 안할것 같아요. 작년에도 처음 했던 건데 그닥 그게 분량이 되게 많아서 그거에 데디케이션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윕이고요. 이제 이번에는 F4가 좀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스웨터가 끝나서 또 스웨터를 시작해야 되고 양말이 끝나서 양말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캐스터는 안 했고 지금 다 그런 상태잖아요. 이 숄은 좀 오래 갈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웨터 때문에 그 작년에 떴던 에이즐링이란 올 오버 컬러 스웨터 마리 월레네 그거를 사실은 손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놔두고 있는데 더 놔뒀다가는 이거를 또 계속 윕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걸 뜨기 전에 그거 먼저 손을 좀 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손을 대려면 당분간 스웨터 윕이 없을 것 같, 스웨터 F4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숄도 이 모양이고 있어봤자 양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크로셰를 좀 너무 버려둔 것 같아서 제가 뜨고 있던 크로셰 블랭킷 그것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윕은 많고 F1 없는 약간 그렇게 될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에피소드 말고 뭔가 다른 거를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겠다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에피소드가 안 올라와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은 빨리빨리 이렇게 끝내는 것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게 많이 겹치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도 보시는데 그러면 제 영상이 나가기 훨씬 전에 이 F4를 미리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자제하고 안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윕이나 아니면 그냥 약간 일상적인 것들, 뜨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리게 되고 지금 찍고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이 이제 좀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물론 이제 끝내고 나서 좀 갖고 있는 시간이 있겠죠. 다음 영상을 찍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찍고 나면 또 일주일 후에 올라가니까 그 조금 이게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12일인데 이게 이제 17일? 뭐 16일? 그때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월달이 반이 뚝 잘린 상태로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울포 컬렉션 그 윈터 2023 2023년 윈터 컬렉션이 나왔죠. 그게 세 가지 패턴이 나왔는데 그 플랫탑 벌키 울폭의 플랫탑 벌키 실로 만든 세 가지 그 스웨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그 자켓이 하나 나왔어요. 롱 자켓이. 오,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뜨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실을 제가 가게에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게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출시가 됐죠. 그게 하얀색으로 약간 크림색으로 그 벌키 웨이트의 플래타하고 그다음에 토브 울폭의 토브 한볼 그걸로 테두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스타일이고요. 스티치가 되게 특이하게 사이드로 이렇게 다이애그널리 이렇게 가는 스티치여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뜨려고 지금 색깔을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하얀색으로 그냥 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할까? 색깔이 한 13가지 정도 이 플래타 안이 한 13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그 나온 색깔은 크림색인데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지금 새로 그 플래타 안이 11, 12, 13번의 컬러가 세 가지가 새로 나왔는데 그중에 그레이색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켓은 조금 스티치가 보이는 걸 떠야 예쁠 것 같아서 좀 밝은 색으로 떠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얀 거랑 그레이는 좀 그럴 것 같고 다크 그레이가 되게 새로 나온 다크 그레이가 예쁘고 그냥 라이트 그레이 원래 있었던 그 색깔은 조금 추워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약간 베이지 색깔 같은 거는 좀 너무 베이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이거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하향은 또 그냥 보기엔 예쁜데 이건 좀잘 입어야 될것 같은 그래서 좀 그걸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오늘 가게에서 나가기 전에 노트에 남겨놔야 돼서 오늘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예 그냥 아싸리 하향으로 떠서 그냥 특별한 날에만 입는 걸로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제 레이더에 걸린 그 스웨터예요. 근데 역시 사는 속도가 실 사는 속도가 뜨는 속도보다 빠르긴 하죠. 제가 많이 뜬다고 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그 어떤 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걸 다 뜨면 내가 이걸 입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 사실 뜨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사는 거 너무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너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없다. 그러면 조금 자제하시고 나는 꾸준히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하면 사는 거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오늘 영상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뭔가, 애드할 게 있으면 이 뒤에 애드를 해서 조금 길이를 조금 길게 만들어 볼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안 그러면 할수 없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뜨개 열심히 하시고,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다음 뜨개 멍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제가, 내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날인데, 엊그저께가 아니라 지금 시간으로는 어제 제가 자동차 사고 난 얘기를,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시간이 너무 또 뒤로 가서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마지막 영상 뒤에 이렇게, 잠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 목요일, 16일, 목요일 저녁 밤이고요. 이제 곧 자야 되는데 지금 양말을 뜨면서 얘기를 잠깐 하려고요. 뜨개멍 시간은 아니니까 짧게 할게요. 제가 수요일 날 자동차 사고가 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들으려고 또 여러분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수요일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아이 학교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는 길이 동쪽이죠. 아침 시간이라서, 그 해가 이렇게 좀 눈부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 뜨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어떤 때는 앞에 그걸 가려도 이렇게, 해가 바로 정면으로 비쳐서 좀 블라인드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신호등에 걸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갑자기 뒤에서 차를 박은 거예요. 어머,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뭔가 이렇게 쾅 하는 소리가 나고 저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앞에는 그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고 뭔가 충격이 있었고 굉장히 큰 소리가 났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냄새가 막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밖에가 아니라 안에서 연기가 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진짜 심각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바로 떠오르는 거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여가지고 얼른 남편한테 전화를 걸고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제 인슈런스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갑자기 인슈런스 회사에 전화를 하려니까 전화번호도 찾아야 되지. 막그 정신이 없는 통에 그런 걸 하려니까 또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다면서 차에서 아무래도 도로 한복판이고 또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나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나가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차가 나를 쳤는지 사고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거를 채 파악을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조금 저의 차보다는 좀큰 집차, 집 컴패스라는 차인데요. 그 차가 이제 저를 친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차량이 한 대가 더 있었는데 그 차는 제 앞에 서 있던 같이 신호를 기다리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이제 저한테 바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차에 받쳐서 그 힘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 사고 수습은 일단은 가장 정신이 있는 제 앞에 차의 운전자가 그 CHP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한 30분 정도 만에 왔고요. 이제 인슈런스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토 트럭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었고요. 끝나고 이제 토우 트럭 있는데 같이 그 컬리전 센터 그 자동차 수리하는 데로 가서 또 잠깐 기다려야 돼서 기다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사고는 한 7시 반쯤에 났는데 11시쯤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확실히. 뭐 추운 데서 밖에서 떨기도 했고 기다리느라고 많이 떨기도 했고 이제 몸도 피로하고 그래서 몸살기처럼 있고 막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한숨 자고 아이 픽업을 조금 일찍 해야 돼서 아이 픽업을 하려고 이제 저는 시계를 좀 계속 체크하면서 잠을 잤고요. 애를 데리러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데리러 가라 하고 저는 그날은 좀푹 쉬고 뭐 다른 것보다는 그 사고 나고 나서 바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냥 몸이 몸살난 것처럼 약간 근육통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생각보다 머리도 맑았고 근데 단지 귀에 물 들어간 것처럼 물 들어간 것 혹은 뭐 이렇게 뭔가 귀에 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멍멍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걱정이 돼서 사고가 난날 계속 누워서 쉬면서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몸은 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게 그 귀가 이런 거는 좀 뭔지 잘 몰라서 걱정이 좀 돼서 그날 이제 전화로 어포인먼트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의사를 만나는 거는 다 복돼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고 없다고 얘기하고 가장 빠른 걸로 내가 잡아달라 했더니 비디오 어포인먼트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비디오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비디오 어포인먼트를 해서 의사랑 얘기를 하고 내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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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실은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지금 걱정이 되는 바는 아닌데 나의 가장 큰 컨선은 귀가 멍멍한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된다 했더니 그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잠깐 널스 어포인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널스 어포인먼트를 그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의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널스 어포인먼트를 잡고 오후 시간에 막 오후에 오늘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 끝나면 피아노 레슨이 있어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날 당일날 그렇게 취소하는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미리 스케줄 하는 편이어서 그러면 그게 딱 오늘 3시 45분인가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포인먼트가. 그게 아니면 다음날 가야 되는데 다음날은 렌트카 빌리기로 했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이 또 애매해서 사고 나고 나니까 일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바쁜 날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오늘 약속을 캔슬할 테니까 오늘로 합시다 해서 오늘 간호사를 보러 갔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귀를 좀 검사를 하는 그걸 좀 했고, 그래서 귀좀 들여다보고, 한쪽이 조금 빨간 것 같긴 한데, 그러고는 의사를 불러줬어요. 제 담당 의사를. 그래서 의사도 보고 의사랑 얘기하고, 이제 보통은 어떻다. 그런 얘기 해주고,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최소 2주에서 몇달 정도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계속 자기한테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48시간 정도는 진통제를 그냥 괜찮아도 먹는 걸 레코멘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미리 먹어주면 만약에 갑자기 많이 아프다거나 한 거를 조금은 줄여줄 수 있대요. 미리 약간 그 통증 컨트롤을 해 놓으면
그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을 할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약을 먹진 않았는데, 완전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고요. 그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뻥 뚫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목욕을 하다가 귀에 뭐가 들어갔을 때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언젠가 이렇게 뭐 하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확 뚫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거다라고 얘기했고,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몸 같은 경우는 이 상체 부분? 상체 부분이 조금 근육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느낀 거는 이렇게 숨을 크게 쉰다거나 할때 뭔가 이 내부적인 어떤 근육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품할 때도 이 안에서 어떤 그런 싸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닌데 이렇게 있으면은 페인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근데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가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요가의 동작이 다르고 매번 하다 보니까 조금씩의 근육통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근데 그게 조금 더 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그닥 그렇게 근육 자체가 너무 뻣뻣했다면 오히려 더 후유증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뭐 허리가 안 좋다든지 뭐 특별히 어디 그렇게 안 좋은 데는 없고요.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이런 걸로 후유증이 생겨서 계속 고생을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도 되게 요연한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이른 장담일지도 모르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켜보도록 해야겠어요. 근데 뭐 여기는 경찰이 왔어도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리포트를 하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다들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 차가 가장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근데 뭐다 이제 인포메이션 주고받고 했는데 다 인슈런스도 있었고 면허증도 다 갖고 있는 아주머니들이셔서 뭐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경찰도 리포트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대방이 뭐 보험이 없다거나 뭐 약간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경찰들이 리포트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막그 현장 사진을 꼭 찍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사진들을 찍어 놨고요. 저는 차를 제 차가 한 14년? 2009년도에 샀으니까 14년쯤 된 차였고 저는 몇 년, 저희 아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탈 생각이었고 지금 계속 그 차로 애가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처분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강제 처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차를 산다는 걸 지금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업데이트는 그렇고요. 제 영상 끝에 잠깐 바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제가 영상을 에딧을 거의 다 했는데 이거 몇 마디 집어넣고 마무리를 하려고 잠깐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